오늘은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긴 지 1000년째 되는 정도 1000년 기념일입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이 그동안 교류가 다소 부족했던 광주, 전남, 전북 세 개 시도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종소리가 33차례 울려 퍼지자 호남 제1성 전주 풍남문 너머로 하얀 풍선들이 솟구쳐 하늘을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고려 현종 시절 지역 대표 도시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 지은 지명 전라도. 광주와 전남, 전북 세 개 시도는 지명이 생긴 1018년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올해 10월 18일 오늘을 천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나온 천년은 전라도가 역사를 쌓고 문화를 쌓고 문학을 쌓고 예술을 쌓고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산란히 쌓은 시절이었습니다. 어제 열린 전야제를 비롯해 신년 타종 행사, 천년 가로수길 조성 등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전라도 천년의 의미를 알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도 천년사 편찬 등 협력 사업을 통해 세 개 시도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반 성장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민들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전라도의 모습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전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된 게 맞잖아요. 솔직히 많이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조금 더 지역적으로 조금 발전이 조금 더 됐으면 조금 살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년 기념일인 오늘 오전에는 전주 전라가명에서 오후에는 나주 금상관에서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